네, 저는 이번 시간에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갈라디아서에서 본문을 찾아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신약에서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는 성경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권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일단 1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강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일부 본문만 가지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강이니만큼 행위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잠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요체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2절, 그리고 2절에서부터 8절, 2절에서부터 6절까지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죠. 좀 읽어본다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나 잠들었느니라. 자,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 죄인이 믿어야만 되는 기본적인 사실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시인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약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 복음이 있으면은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던 것일까요? 물론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것이 이름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면서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사실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세계 주요 종교들, 그러니까 불교, 모슬렘, 이슬람, 그리고 캐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교라든지 무속 이런 것에도 다 행위구원의 요소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종교들은 일정한 일관성 있는 일정한 구원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대부분 보면 행위인 것이요. 행위로 사람이
자기의 업보를 벗어버릴 수 있다. 행위로 자기의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지직거리는 거야? 은혜의 복음을 외면하게 되면 사람은 즉시 행위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자체가 행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사람은 잠깐만 이거를 그런 생각 자체를 원래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갖고 살다 보면은 종교에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일관성이 일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요. 종교들이 발생 배경은 다 다르지만 가지각색이지만 또그 종교를 주창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배경이 틀리지만은 이상하게 그 구원론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행위권이 침체에 있다. 다른 복음으로서 침체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초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니까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가 유대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유대교는 원래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 신앙으로 형성된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위선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는 이런 그 사태로 발전했지만은 애초에 유대교가 율법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 구약 종교는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종교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데 율법주의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둘은 그들의 종교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하나가 된 것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 하나가 된 그런 회중들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원래부터 구약 성경을 받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지켜왔던 그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새로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초대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향상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쭉 나타났음에도 계시되었음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아폴로 같은 사람, 아폴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었죠. 그리고 그는 상당히 능력 있는 연사로서, 웅변가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이 중생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구약적인 진리를 가르치면서 거기에 단지 예수라는 선지자를 믿으라는 거기까지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아폴로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 새로운 은혜 복음이 들어가면 됐었던 것이요.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본문을 보자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충분히 가르쳤고 충분히 교회들에게 납득을 시켰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 두루 나타난 것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복음의 씨를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로마까지 가서 뭐 더러는 로마에서 더 가가지고 그 스페인이나 저 영국까지 갔을 것이다. 스페인은 확실히 갔고 영국까지도 갔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는데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에 복음을 확산시킨 그 주동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교회의 기틀이 세워진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또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등장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바울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보다 더 향상된 좋은 것을 받은 것이요. 항상 그 가치를 은혜가 율법보다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더 우등하죠.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매우 쉽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큰그 은혜 자체가 더큰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더큰 자비와 사랑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몸소 체험했으면서, 몸소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 체험했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일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요.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혹독한 또 엄격한 그 행위법 아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말해서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대신해서 있는 것이고 양심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수두룩한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그 십계명과 기타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안식일도 그렇고 그들은 아주 죽어라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 율법의 종,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자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 엄격하고 정죄라는 그 율법의 정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을 이방인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율법 지키겠다고 설치고 날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요. 또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주의로 만들려고 등장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6절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따르는 것인데,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어요. 이건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요. 예. 언필칭,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다 사기다. 그거는 복음도 아니다. 굿뉴스도 아니고, 가스플도 아니고, 그거는 사기치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지, 언필칭 다른 복음,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진짜 복음을 벗어난 사기치는 것들이요.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예, 그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교란시킨다. 그래서 교란시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 진영에 가담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교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행세하면서 점잖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행위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뭐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식교를 세운 창시자도 그랬고,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몰몬교도 그랬고, 그들도 다 처음에는 성경 교사들을 참칭하면서 등장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도록 거짓 교리를 주입시킨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없다면 거짓 복음도 활동하지 않겠죠. 8절에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죠. 만일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시츄에이션이 전개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건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와 성경 교사와 또 선교사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하는 시대죠.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말 속에서 8절에서 실질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런 자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시대에 만일 어떤 천사가 천사라고 참칭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한다고 치면 그 천사는 마귀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요. 그런 사건이 종종 있죠. 모로나이, 그러니까 몰몬교를 세우게 만든 그 거짓 영이 있죠. 조셉 스미스 그 창시자에게 나타나서 그 계시를 알려준 천사가 있는데, 조셉 스미스는 그 천사의 이름을 모로나이라고 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몰몬 교를 세우게 만든 역할을 한 셈인데, 그 몰몬 교의 교리 핵심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뭐그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른 복음 전한 일이 일어난 셈이죠. 만일에 그 조셉 스미스가 사기 친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악령이 나타나서 한게 맞다면은 그거는 마귀가 한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마호메트, 아라비아의 마호메트에게 나타나서 몰몬이 아니라 그 이슬람을 세우도록 만든 그 가짜 가브리엘, 아니야, 가짜 가브리엘, 그렇죠? 그 가브리엘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아닌 마귀죠. 왜냐하면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거기서 그 마호메트한테 말했다고 하는 그 가브리엘은 날개가 무려 600개나 달렸다고 하니까 그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아니 천사는 아니고 가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짓들을 보면 결국에 사도 바울의 경고가 딱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자체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귀를 그 마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자, 천사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는 것이요. 예,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시작이요 끝이며 이 시대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AD 70년, AD 60년대를 넘어서서 더 이상 새로운 복음에 대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이 이르기까지 새로운 복음이다라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예, 뭐 말하자면은 그 20세기에 등장했던 순복음, 뭐 그 은사주의 그런 가짜 복음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보자면 그것들은 행위구원이고 저주받을 가짜 복음들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 내가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내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가짜 복음, 행위 구원, 그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행위구원은 그 자체가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인 것이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행위와 외모로 판단한 것이죠. 어떤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이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죄가 없는 사람을 그 형벌을 안 주는 것이에요. 이거 세상 법정도 그렇고 세상 학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정말 행위 중심적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히려 거적 의롭게 된다는 것을 무슨 어떤 날강도, 예, 공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죄인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선물을 오히려 멸시하고 선물을 오히려 부정직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의 원리, 원칙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예,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 의가 필요하면서 그 의를 무슨 계단식으로, 아니면 바벨탑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미탑 쌓듯이 쌓는, 그러한 흰개미탑 쌓듯이 쌓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은 속마음으로는 공짜를 좋아하는 거고 공짜를 밝히고 거저 얻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거저 받으러 가면, 선물로 받으러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성향이 마귀 자녀로서 마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 자녀들, 마귀 자녀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행위 구원을 전하는 기독교계의 가짜 성경 교사들이 오히려 호감을 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구원자들은 불교의 승들과 캐토릭 사제들과 또는 그 기타 종교의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에큐메니칼이 가능한 것이죠.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교회 통합을 다른 말로 한 것인데 그런 교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루터교가 그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루터가 제창했던 그 강령, 그 믿음의 강령에서 지금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루터교는 WCC를 통해서 이 캐토릭과 악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원리, 믿음만으로라는 것을 한발 후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손잡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고 세상과 악수를 한 것입니다. 세상과 또 캐톨릭과 악수를 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고 믿음과 행위로 후퇴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사죠. 교세도 얻을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 주자가 바로 캐토릭 교황이고, 교황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인기와 명성과 또 호감과 찬사를 얻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요. 교황이 대부분의 종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황은 절대로 종교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 종교들을 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빛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듯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성경을 버리면 됩니다. 또 신약 성경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치워버리면 여러분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서 자기가 고수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주셔서 전파하게 하신 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파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설들과 요설들을,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요설들을 바울은 다 배척을 한 것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종으로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를 전체 다 이게 보려는 것은 아니고 1장에서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2장으로 자, 이제 건너뛰어 가겠습니다. 2장으로 가서 2장 4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우리가 단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형제들. 사도 바울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존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스마일, 뒤에서는 칼을 꽂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또 험담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역 교회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있게 마련입니다.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죄인들이나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죄인들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육신적인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그 육신적인 면모를 노출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육신적인 죄인들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리고 바로잡힐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사람들과는 틀리게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러한 소위 그 제5열이라고 하죠. 간첩들을. 그런 자들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들도 거짓 형제들을 자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물론 기존 제도 교회들이 다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존 교회들 가운데서 그나마 은혜의 복음은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 안에 이런 자들이 침투해서 하는 일은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신앙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예. 복음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지역 교회를 그 배경 하에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흔들게 되면 결국에 구원론을 흔들어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조직을 깨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악관념을 흔들어 버리면은 도덕관념을 깨버리면은 가능하듯이 그래서 좌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그 이치, 도덕 원리 이런 것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죠. 가령 동성연애, 소도마이트들에 대해서 그 죄의식을 없애는 것을 한다든지 어떤 성적인 부패, 타락을 만연하는 것을 조장한다든지 뭐 운동권, 좌파들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하죠. 사람들을 도덕관념 마비시키고 자기들한테 세뇌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사람들의 도덕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 형제들도 사람의 구원론을 아주 깨버린 것이요. 네. 구원론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길 잃은 양처럼 또 무기력한 양처럼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구원론이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에게는 귀를 내어줘서도 안 되고 발설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들과는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토론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론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처하는 방법,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잠깐. 에이, 진짜. 잠깐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이단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단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런데 이단 종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이단들이 있다. 그들은 너희 중에 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뭐 당장 쫓아내라든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단 종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아예 상대하지 마, 그 뭐지? 한두 번 훈계,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고만 하고 말 길게 섞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종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설득, 그러니까 인간적인 설득을 통해서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길게 뭐 늘어뜨려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기초 교리,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기초 교리, 그러니까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거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선물이다. 이 사실만은 제시를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는 그 사람이 그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에게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물론 구원을 받은 후에 말려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일단 대부분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행위권을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한 가지 얘기만 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하면 충분하죠. 무슨 그리스도의 뭐 초림과 재림의 차이라든지 뭐 무슨 환난 전 휴거라든지 뭐 천년 왕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고 쓴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인 말씀만 가지고 훈계한 다음에 딱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적인 사람들, 이단적 사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 지역 교회 안에 몸은 소속되어 있으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요새 보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상황이 그런 것이 더 심한데 기존 교회들이 다 무슨 칼빈주의라든지 또는 언약신학이라든지 무천년, 후천년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기존 뭐 교회들 안에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믿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사정이 매우 더 낫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 해도 금방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몰래 숨어든 거짓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단지 좀그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뭔가 좀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잘 이끌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선되고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단적이라고 해서 쫓아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이단들도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이게 속아내려고 애쓰다 보면은 교회가 깨지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 자들은 이제 상대하지 말고 철저히 배척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우시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구나.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게 십자가 이전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집단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큽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수로페니키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수로페니키아. 페니키아 여인. 페니키아는 이게 그 함족속과 거기에 그 혼혈족들이 사는 그 도시였었죠. 시리아. 그때 당그 초림 당시에는 시리아 쪽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어 유대인이 아닌 그 헬라 계통의 여인이었어요. 그 그리스 헬라 계통 그 여인인데, 우상을 섬기고 마귀들을 따라 사는 그런 족속의 여인이었었습니다. 물론 그녀 자체는 이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지만은 그 족속 자체가 마귀에게 민족적으로 족속이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개. 이방인은 개. 개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멸시가 될 수도 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기 처지를 솔직 가감 없이 자기 그런 비참한 처지, 이방 죄인인 처지를 시인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 그런 그 주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하신 그 부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여인을 좀 시험해 보려고 주님께서 진짓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정말 설마 그 수로페니키아인들을 개들이라고 생각하셨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이방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은 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개만도 못하게 살고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합당하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도 그것을 시인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한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들. 율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또는 율법의 연장선상인 양심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사는 그러한 형편없이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죄인이라고 한 것이에요. 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의롭게 살수 있는 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그 유대인들이 다 충실히 지킨 것도 아니고, 결국에 율법을 너무나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초림 당시에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그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유대인 민족적인 면에서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급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과 비교해서 보자면 그나마 유대인들은 좀, 좀 행위 면에서는 의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유대인이요라는 것이 이방인 죄인이 아니고 본래 유대인이요라고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뜻인 것이요. 비교적으로 그랬다. 이방인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다. 행위면에서. 그래서 그 이방 죄인들과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슨 천사처럼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고, 유대인들도 더럽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바울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100%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이 구약입니다. 물론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티한점 없이 완전히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만큼 된다. 예, 모세, 다니엘, 욥 이런 의인들과 같이 사람이 한90% 이상 의로워질 수 있다. 95% 이렇게 의로워진 것을 말하지, 예수님처럼 100% 완전 무결, 터럭 하나도 이게 죄를 잡아낼 수 없는 그러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실제로 이런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의와 상관이 없게 된 것이요. 구원받는 의와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 네, 오늘날에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가? 예,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차원 미혹인 것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다. 믿음과 믿음의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행위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며.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구약적인 그 믿음인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 아니야, 저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믿음. 그 믿음과 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고, 내가 어떤 심판을 행할 텐데, 이제 물, 홍수 심판을 내릴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해서, 노아가, 그 당시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홍수 심판을 신뢰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이제 120년 후에는 일어난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죠.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한다. 시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결되는 것이요. 또 다른 별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행위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만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선교 활동 또는 구령 활동, 복음 전파 활동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구원받은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냐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은 그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결계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의롭게 이미 된 것이요. 의롭게 되었다. 완결되었습니다. 여기 뭐를 덧붙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써 끝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사실만 이제 확실해졌으면 이제 날 받아놓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살아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사느냐 하는 것이요.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구원의 보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바울이 구원의 보장이 있는 사람이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는데 왜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예, 결국에는 그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수형이고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는데도 바울은 계속 그 길을 고집한 것일까요? 예, 바울은 뭐 놀고 먹고 살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생애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거기서 주어질 상과 면류관과 또 통치권이 기다리고 있다.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열 거울, 다섯 거울 하는 그런 통치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간 것이요. 그거는 믿음 자체와는 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이제 지당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은 그 행위죠. 행위의 법이죠. 행위의 법은 육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혼과 육체가 딱 붙어 있으니까, 예,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 잘, 그 정결례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면 육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 그 죄성이 들어있는, 죄성을 유전받은 그 육체가 의로워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도의 육체는 다소간의 그 정결케 될 수는 있었지만 일시적으로는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기는 했지만은 그 내재된 죄성 자체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에서 죄성이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가 의로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처럼 애초에 죄가 없는 육체로 태어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 없는 씨를 그 마리아의 태에 넣으심으로써 죄가 없는 분으로 탄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애초에 죄가 없이 태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죄를 갖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구원을 받고 죽으면, 이제 그새 몸을 나중에 받게 되겠죠. 몸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면, 죄 없는 몸으로 교체가 되면, 부활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그 죄성을 없애는 방법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죄성에 대한 치유책을 제시를 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24절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거기로 들어와서 뭔가를 합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그 22장 2절에서는 그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과실, 생명나무 과실과 또그 잎사귀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민족들의 죄성, 그 아픈 것들을 치유하는 방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육체가 의로워지게 만드는 온전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생명나무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부활과 휴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의 몸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안된 사람들 그 뒤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천년왕국 때 살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하여튼 이 육체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물며 율법의 행위로 육체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행위권을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사주의라는 것은 육체를 중시하고 육체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무슨 성모를 숭배하고 성수를 쓰고 무슨 유물을 성자의 유물을 만지면은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뭐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초창기 교리인 것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대환란 교리와도 밀접한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기름을 왜 부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 구약에서 하나의 모델로 등장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리브유 기름을 부는 의식이 있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요. 네, 그런 식으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구약적인 의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게요.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이적 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은사주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병이 났고 육체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어떤 그 방언이라는 현상도 육체의 현상이죠. 신비 현상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육체적인 말하자면 그 정결케 하는 의식들과 어떤 이적들과 또는 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실제적인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고자 성인처럼 되고자 하는 천사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이 은사주의의 뿌린 것이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행위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도 하고, 뭐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행위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사주의 자체 안에 행위권의 속성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은사를 사도들이 행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이 전파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반시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은사주의자들은 그 바울의 복음은 거기서 빼버리고 은사만 추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체해서 넣은 것이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 또는 야고보서 이러한 행위 교리가 있는 그 책들을 교리 근간으로 삼아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리를 삼아서 가르친다고 할 때 그것은 과도기적인 그 사도행전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도행전을 지금 신약 교리로 가르치는 그 자체가 바로 행위권으로 가르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권을 그 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체질적으로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맞지만은 그 거짓 교사들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심리를 흐트려 놓고 또 그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거짓 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수동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장 18절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헐어야 될 집을 그 헐지 않고 고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새로운 터전을 닫고 그 위에 은혜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기의 의를 고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새로운 터전이 닦여지지가 않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8절에서 헐었던 것을 만일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했어요. 예, 만일이라고 했지 바울은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될 리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시도한다면은 어떻게 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범법자가 된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떤 정통 감리교, 정통 장로교 등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구원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뭐 체험을 했는데 아니면은 무슨 하늘에서 천사가 얘기해줘서 뭐 성령이 무슨 얘기를 해서 알려줬는데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진다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도원 원장도 있고 그러한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벌받고 쫓겨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일에 진짜 은혜 복음을 영접했던 믿고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현 상태는 그 예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유랑 방랑하는 카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셈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었다라고 했어요. 율법에게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또 율법의 혜택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죠? 사람의 어떤 부분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계속 하는 것이죠? 육신이죠. 율법은 육신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율법의 규제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게 죽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에서 자유케 되었다. 육신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벗어버렸어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뜻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몸을 갈아입게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니고 휴거 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옛 육신과 분리된 상태로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과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게 내가 죽었다. 육신과 나는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 이제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의가 율법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라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 즉 은혜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도 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온전한 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 100%의 의, 그 자체만으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의의를 인간에게 부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또 율법을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 막상 죽고 부활하시고 보니 주님의 의의는 율법보다 더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해서 그걸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의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의의는 율법 자체보다 더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의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거기서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율법에 종속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또 행위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권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높이는 척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높이고, 형식적으로만 믿는 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